현 씨가 새벽 4시 저희는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. 예! 바닷가 발레트 노래 뭐 있지? 저 푸른 바다 끝까지. 아, 근데 뭐지? 지금 내정지. 우리의 목적지 구봉도. 드디어 바다를 간다. 와, 맞네. 이번 휴가에 처음으로 바다 입수하네. 제주도 가서도 안 한 바다 수영. 5시 반 도착 예정. 구봉도 도착. 안녕하세요. 안녕. 이 이른 아침부터 진짜 부지런하십니다. 와. 빨리 옷 갈아입자. 뭐야, 안에 수영복 입고 왔어? 폰지밥 안녕? 약간 19금인데 이거? 폰지밥이 너무 작은데? 제 궁둥이 있어. 빨리 콩나물 써. 콩나물 착용. 네. 오늘 수모 안 바뀌려고 이마에 미리 비누칠하고 왔지 아침에. 네, 알았어. 어, 그래서 좀 미끄러운데. 지금 제일 닦였나 보네. 아니 또 고생하신 분 있어요? 안 왔어요? 아, 우리만 지금 제일 늦어 빨리. 아, 해. 아 근데 슬리퍼 어떻게 해 넣어? 슬리퍼 그 뒤에 열어서 넣으면 돼. 여기. 여기? 어? 슬리퍼를 넣고 바람 불어야 될 것 같아. 저는 내내 계속 밀어서 그래서 3km 수영을 해도 1시간밖에 안 돼. 아 진짜요? 응. 오리발 차고 있을 때 1시간이었던 것 같은데? 그때 나도 쇼핑 쟤네들 맨발. 아 오빠 계속 걱정하더라고. 아유 오빠 괜찮아 오늘 수영해야지. 구봉도에서 수영하러 갑니다. 휴가인데 수영 한번 해줘야지 바다에서. 1시각 새벽 5시 반. 180km요? 응. 와 진짜. 진짜.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. 자 오늘 어? 이거 또 넣어드릴게요. 깜짝 놀랐어. 깜짝 놀랐어. 나나서 깜짝 놀랐어. 아 자기가 여기가 화장실 있네. 어, 아, 맞네. 아까 거기도 화장실이야 우리. 아, 아 맞네 맞네. 오늘 또 누나 덕분에 바다에 수영하러 왔네. 와 자기야 이쁘다. 진짜 오랜만이다 오랜만. 와 오늘 제대로 만조인데 여기까지 왔어. 와 아직 이거 다리 조심히. 나 오일 밟게. 어. 다들 조심해야 돼. 전에는 밑에 좀 내려가서 갔었는데. 어 맞아 맞아. 예 엄청 물찼네 오늘. 와. 오 조개 껍질이 많네요. 갑니다. 다 괜찮지? 네. 괜찮습니다. 태연아. 선하고 이 선하고 사이로 가는 거지. 네. 아. 가다 보면은 저 왼쪽 섬 지나면 군대 보여요. 군대까지 됐고 이제 출발. 옛날에 왔을 때 빨간색이었는데. 안녕식이었는데 안녕. 얼굴로 떨어진다. 수현이도 한번 해봐. 만만치 않아. 다이빙을 안 해. 그렇지요. 다이빙을 안 하지. 아직도 내 스타트 없어졌어? 맞는 짓이야. 다이빙 한번 해보세요, 형님. 당연하지. 오, 됐어. 형님인데? 아, 저것만 빼면은 달리기 5분 단축될 텐데. 안 씨. 우리 미끄럼도 얘기해. 하나, 둘, 셋. 어, 이게 쉽지 않아. 누나 한번 해보세요. 안 싫은데요. 발부터 떨어지겠다, 야. 오! 잘하잖아. 나도 나왔네. 오, 제일 완벽했어. 수현아, 수현이라도 일로 와봐. 네, 자세 예뻐, 되게 예뻐. 어우, 예쁘다, 잘한다. 화이팅! 자 출발! 뒤에 따라가겠습니다. 출발! 승희도 출발! 승희 출발하세요. 너무 좋은데? 아 너무 재밌어. 날 누르지 마, 까랑자. 날 누르지 마. 자기 무거워서 누르니까 내려간다. 그니까. 아, 우리 선크림을 안 바르고 왔네. 그니까. 이제 얼굴도 캐내야 되겠다. 눈 화이팅, 눈 화이팅! 공기를 잡으러 다니느냐고. 공기를 어디 갔다 왔어? 어, 나 갔다 왔지.
자기야. 어? 30대 금쪽에는 여기 있는데. 30대 금쪽이 있으니까 몰래 소라 깨봐. 아무것도 안 보여. 자꾸 저쪽으로 나가서 잡으러. 어디로 나가는 거야? 아, 저쪽으로. 지금 4km 넘었어요, 이미. 아, 떨어져 안 되네. 그냥 4km 됐는데. 뭐야, 어디가 떨어져요? 출발합시다. 출발. 제가 동기랭님 뒤에서 쫓아갈게요. 어, 날씨 죽인다. 고생하셨습니다. 4km 수영했네 오늘. 자기 덕분에 4km 되겠다. 핸드폰 물 들어갔어? 몰라, 봉지 안에 지금 물이 찼어. 근데 계속 알람 울렸다며. 어, 알람은 계속 울렸으니까 괜찮은가 보다. 오, 공간은 괜찮은데? 괜찮네. 수현아 오늘 누나 덕분에 휴가 때 제일 재밌게 보낸 것 같다. 내일 재밌게 보내겠어. 언니 최고. 최고 최고. 서린들의 뒷모습. 꿀팁인데 이거? 어, 그렇다면 나도 수영 끝나고 하지 않는 꿀팁. 맞아? 오, 대충 맞는 것 같은 신상 모자야? 따가워 따가워. 바셀린 안 받아. 오, 따갑다. 그래도 어깨는 안 쓸리지. 경기복 탓이 맞나봐. 물수영하고 해서 겨드랑이 팔 같이 아프잖아. 어, 근데 오늘 괜찮지? 어, 이건 경기복 때문이야. 아, 저 모습이었나? 언니는 예뻐요. 왜? 난 어때서? 잘생겼지. 여기 완전 철인들의 성지야. 수영하고 사이클 타고 러닝하고 한 방에 다 되겠는데. 예, 물 담아와. 물 담아서 진짜. 어. 간다. 시원하지? 역시 구봉도 수영하러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가 있어. 여기 한 4년 전에 왔을 때는 오리발 차고 했었는데 오늘은 수현이는 쇼핑, 저는 노핀으로 수영을 했습니다. 진짜 운동하기 최고 여기. 누나 확실하네요. 확실하네. 얼굴이라네. 그럼 실천 되죠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떼서 민재 씨한테 딱 갖다 줘. 반대쪽으로. 꿀팁. 꿀팁까지 어. 오늘. 최고. 멧돼지의 피부 관리. 상쾌해. 멧돼지의 속살. 은하얗다. 아, 자기 여기 다 쓸렸네. 보자. 빨간 거 봐. 그니까. 아, 바셀린 안 발라갖고 아침에. 바셀린 챙겼는데 까먹었어. 그니까. 언니가 좀 꿀팁인데 이거. 할 만했나 오늘? 핀 없이도 할 만하더나? 응. 잘 따라오대? 수영장에서 4km 하려면 못하겠는데. 그러니까. 이거 금방, 금방 금방 하던데? 그니까. 내가 그니까 두꺼번 지나면 이렇게 떼가지고 이렇게 쭉 붙여줄게. 알았어. 나는 요거 따서 목이 좀 몰라. 어, 따갑다는데. 목에 바르니까. 고생하셨습니다. 네, 고생하셨습니다. 저희 수영할 때도 불러주세요. 갈게요, 누나. 조심히 가세요. 여기다, 여기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조심히 가세요. 자기야. 응? 누나가 15분 지나면 나한테 뒤집어 붙여주라 했다, 이거. 왜 니만 피부냐? 내 피부는 피부도 아니냐? 멧돼지 피부도 피부지. 돼지 껍데기는 소중하다, 아이가. 와, 알람 지그지그하다 진짜. 진짜 제발. 수영하는데 자꾸 알람 울려고 끌 수도 없고 그냥 너무 불안해 있으니까.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아침마다 고통스러운지 알겠지? 근데 이거 안 해놓으면 혹시나 못 일어나면 큰일 난다 이거. 그냥 못 일어나서 한 회사 가서 뒤지게 깨져봐야. 아, 내가 알람 한번 울리면 바로 일어나야 되는구나 하는 게 있고 인생이 원래 그런 거다. 그렇게 배워가는 거다 원래. 네, 고생했어. 또 이제 가서 씻고 준비해서 바로 도서관 가야지 다시. 뭐 씻을 거면 어차피 오늘 또 뭐 땀 한 방울일 건데 그냥 가자. 알았어. 우리 저 대충 물로 씻었다 이거. 그래, 대충 뭐 물로 화장실에서 세면대에서 뭐 세수 한번 했으니까 그래. 그냥 밥만 먹고 가방 들고 바로 도서관 가자. 그래 그래. 지금 1분 1초가 급니다. 그래. 알았냐? 내가 어제